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발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이런 두려움이 항상 따릅니다. 그것은 매우 크죠. 곧 죽음입니다. 어느 날 허이브가 우리 집에 와서 집을 조사했어요. 그리고 내가 손으로 쓴 성경 구절 그 쪽지들을 발견했어요. 그들은 내게 여러 말로 고함을 지르고 남편과 나와 아이들을 모두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갔어요. 부모님과 아이들까지 수용소로 끌려가서 심한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. 이제는 다 북한에 있지 않거나. 지금같이 힘든 상황에 북한 성도들이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.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흥분되고 감격되었습니다.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. 북한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. 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. 아멘.